4년 전 수술을 20번이나 받고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4년 2월 17일 밤 9시경 경북의 한 숙박시설이었습니다.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가 한창이던 강당 건물이 폭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안에는 대학생 560명이 있었습니다. 이 강당의 지붕은 강도가 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한 지붕이 잔뜩 쌓인 눈의 무기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걸로 추정됩니다. 쏟아지는 지붕과 눈을 피하지 못해 10명이 목숨을 잃고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전형적인 부실공사. 이 일로 10명의 청춘을 안타깝게 잃었습니다. 잠시만요. 삶과 죽음이 교차하던 응급실에선 한 여학생이 긴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이 학생은 그 후로도 19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채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공사 과정의 문제를 용기 있게 제보했다면 이 학생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낸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방에서 건설 감리사로 일하는 유영호 씨. 유영호 씨는 10여 년 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에 감리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지역엔 처음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완공하고 입주가 시작되자 주민들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고층 아파트를 떠받친 지하 주차장에 균열이 생기고 틈이 벌어진 겁니다. 철병판이 뭐죠? 아, 이제 이 보에 크랙이 너무 가니까 철판으로 보강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애초에는 없었던, 없었던 거죠. 유영호 씨는 미리 예견한 문제였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떨어뜨리기 위해 설계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33층이면 40개월이 표준 건축 기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뭐 자기들은 2년에 진다고 설계 변경해 달라고. 제가 거부를 했죠. 아무리 그렇게 실력이 좋고 뭐 다 짓고 나서 하면 되지. 어떻게 시작하면서 40개월을 24개월로 25개월로 설계 변경을 해달라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공사는 사업계획 재승인이 필요할 만큼 중요한 설계 변경을 신고 수준의 경미한 설계 변경으로 눈감아 달라고 했습니다. 기둥이 역할을 못하니까 이 상부에 있는 기둥이 치마가 되고 치마가 되다 보면 이제 위에 기둥과 기둥을 잡고 있는 보가 또 뒤틀리다 보면 크랙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 철판 보가 그런 거예요. 유영호 씨가 이 사실을 시청에 알렸지만 묵인돼 공사가 진행됐고 진실은 1년 뒤에 밝혀졌습니다. 부실공사 심각성을 인지한 시의회가 먼저 정밀안전진단 등의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고 신고자인 유 씨에게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던 시공사는 결국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유영호 씨의 제보는 부실공사 원인을 빨리 밝혀지게 했을 뿐 아니라 보수공사 착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1년 6개월 뒤 유영호 씨는 시민단체로부터 공익제보 의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혼자 희생을 하지만은 그 아파트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자들 생각하면은 제 자신이 두렵다든가 무서움은 생각도 안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은 시민이 고스란히 건물의 안전이라든가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확연히 보이는데
먼저 방지해야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양심을 버리고 불법 이익을 취할 때는 반드시 목격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국내 통신사가 부당하게 국제요금을 청구했던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사업 전화투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사업 주관사가 해외재단이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당연히 국제회선을 이용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국내 회선이었습니다. 통신사가 요금을 속인 겁니다. 이걸 알게 됐을 때 저는 굉장히 모든 걸 떠나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 정말 이렇게까지 되어버렸구나. 이런 사심이 좀 그런데죠. 책임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다닌 회사, 내 청춘이 묻혀있는 회사가 결국 이렇게까지 됐구나. 아, 이건 한번 진짜 우리 스스로 회초리를 한번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공익제보를 하게 된 거고. 이해관 씨는 동료 직원들의 제보와 자문을 받아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불법 행위를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사를 공익침해 행위로 신고했습니다. 문제를 인지한 내부인이 말하지 않으면 영영 묻힐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업이라는 건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 요소가 외부 기관에 의해서, 검찰이나 이런 사정기관에 의해서 적발되지 않는 한 내부에서는 그냥 갑니다.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행위와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습니다. 부패 행위란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공익침해 행위는 5개 분야의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부당 행위는 대부분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축산농가마다 구제역이 극성을 부리던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돼지들을 살처분하면 정부에서 천재지변으로 치고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를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리라는 거예요. 위에서 원래 1,000마리였으면 2,000마리 올리라는 거죠. 보상금 신청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사육두수를 부풀리기 위해 사료 매입부터 사육일지, 전산까지 모든 자료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신고자는 그저 신고에만 머무르지 않고 권익위원회 부패 조사에도 적극 협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의 조사 결과 양돈 농장의 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업체 관련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농장주로부터 편취한 보상금 21억 7천여만 원이 환수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용기가 모여 추징 환수한 금액이 지난 5년간 무려 5,660억 원에 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가 모여 힘을 발휘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보호와 보상이 중요합니다. 내부에서 누군가가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전혀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면에서 조금 우리 사회가 이 내부 고발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권장하고 충분히 보상해주고 이런 제도로 바뀐다면 저는 우리 사회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만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통신사에 전화료 과다 청구를 제보했던 이해관 씨는 회사로부터 세 차례 보복 인사를 당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요청해 회사의 부당 인사를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어떤 굉장히 큰 힘이 됐죠. 조합원들이 성금도 많이 거둬줬고, 그러니까 뭐 물론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챙겨줬고, 특히 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한 사람으로서는 진짜 거의 기적과도 같은 세 번의 그 보호 조치를 해줬는데, 당장은 돈이 이제 많이 수입이 줄었으니까 힘들었지만 이렇게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진 않았어요.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기밀 등의 신고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고자 신상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서 해고 시 복직될 수 있으며 체불된 임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해 가족 등이 위험에 처할 경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권익위에 보호 상담 접수되는 다수의 사건은 불이익 발생 이전에 조기 해결되고 있습니다. 동료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조사에 협조 후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계약직 직원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뒤에서 외부인을 조종해서 신고하게 만들었다고 의심했고,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과거의 출장비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의 조치를 한다고 해서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했죠. 권익위 담당 조사관은 세 차례 기관을 방문하여 보호 제도를 설명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권익위의 빠른 조치로 저희 기관에서는 저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을 전혀 주지 않았고, 앞으로 재계약도 무난할 것 같아서 신분 보장 조치 요구를 취소했어요.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 제도를 운영합니다. 부패 행위나 공익 침해 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을 회복하고 비용을 절감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 전력업체에 263억 원대 납품 비리를 제보한 신고자에겐 역대 최고액인 11억 6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민이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요구하는 만큼 부패, 공익 신고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높아지고 법의 사각지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던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4월 말에 제가 저희 학교 상황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에 제보를 했습니다. 당연 퇴직을 해야 되는 행정실장이 이제 구속까지 됐었고,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을 거라고 알고 이제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근무를 하면서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뭐 이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었느냐, 인지했으면 어떤 조치 취했냐, 안 했으면 와서 조사해라. 안정훈 선생님은 학교 회계 비리를 신고했지만 학교는 은폐로 일관하고 오히려 안 교사를 10여 년간 맡아온 담임직에서 배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립학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뭐 아예 몰라도 저는 교실 들어가는 게 그 당시는 가장 큰 소망이었었어요. 그러다가 4월 이제 10일 이제 임시이사분들이 저희 학교에 들어오면서 제가 4월 10일부터 교실에 들어왔는데, 진짜 딱 4월 10일 처음 들어와서 교실에 서는데 아복이 쾅 막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풀어야 될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안 교사는 학교로부터 오랜 기간 따돌림을 받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그때 안 했더라도 시간 지나면 괴로웠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문제 알고 있는데 이건 문제 제기 안 하고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 서는 거, 내가 참 부끄러운데 분명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했다면 나는 어차피 이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길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지. 내가 여기서 내가 그때 그 시점으로 가면 할까 말까 이건 아닌 것 같다. 2017년 4월 사립학교에서도 안 교사와 같은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및 학교 법인의 부패 신고자도 법적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할 교사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경원 선생님은 사립고등학교가 남학생을 더 많이 뽑기 위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입학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했다고 시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학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엄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권력자나 특권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런 것을 교육 현장에서 보다 보면 사실은 고통스러워요.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학교는 그리고 교사라면 그런 차별이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교육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행위에는 가해자나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격자와 방조자, 그리고 용기 내어 진실을 밝히는 신고자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부패 공익 침해 행위가 벌어질 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면하고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박수를 보내고 큰 목소리로 응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짜 영웅은 바로 여러분, 아니 우리들 자신입니다. 자꾸만 편법으로 일을 하게 되고 편법이 누적이 되면 관행이 되고 그게 저는 적폐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는 저는 내부에서 아래서부터 이 문화가 바뀌어야지 위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당분간은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갈등이 있어 보일런지 모르지만 아주 단기간 내에 우리 사회 관행이다시피 뿌리박힌 비리 이런 건 뭐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누군가가 뒤에서 계속 잡아주고 놓치면 누군가 이걸 놓으면 제가 좌나 우로 오른쪽 왼쪽으로 막 넘어질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정말 안 잡았을 때 혼자 막 달릴 때 그 느낌. 아, 내가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발을 자꾸 땅에 디디고 양발을 디디면서 못 탔는데 어느 순간 용기를 내서 한번 딱 타기 시작하니까 정말 마음대로 바람을 가르면서 달릴 수 있는 그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공익제보가.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진실은 밝혀진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